안녕하세요. 저는 스웨덴 세탁소의 왕세윤입니다. 네, 저는 바닐라 쿠스틱의 바닐라맨입니다. 네, 12월 22일 날 저희가 쇼파를 쇼를 하잖아요. 그래서 좀 특별한 순서를 만들고자 회사에서 반강제적으로 팀을 엮어줬어요. 그래서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. 그렇죠? 네. 너무 좋아요. 좋아. 네. 난 약간 불편한데. 저도 너무 좋아요. 그래도 나가 먼저지? 네. 그래도 나 사랑하지. 아직도 난. 팀 이름 짓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긴 한데 이제 스웨덴 세탁소로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나이가 많고 그래서 쇼파를 빨래방. 세탁소보다 좀 더 올드한 빨래방 이거나 아니면 바닐라맨, 세윤 합쳐서 바세린 이 둘 중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쇼파르 빨래방이 좋은 것 같아요. 네, 쇼파르 빨래방 어쿠스틱 너무 짬뽕 같아요. 투표해 주세요. 세 개 중에서 사랑하지 아직도 나 네가 너무 좀 앞에가 나 숨 어디서 쉬어야 돼? 숨 안 쉬고 숨 안 쉬고? 네 숨 안 쉰다고 진짜? 숨 안 쉬고 계속 참고 그래도 나 저희가 뭐 할지 되게 궁금하시죠? 저도 궁금한데요 저도요 궁금하죠? 네 궁금하신 분들은 12월 22일 S24 무브홀에서 만나요 쇼파루쇼 볼륨 2 5시 누구누구 나오죠? 김사랑 김지수 바닐라 어쿠스틱 스웨덴 세탁소까지 그리고 스페셜한 게스트도 있나봐요 있나요? 모르겠어요. 그날 봐요.